저라는 이제 코인을 이제 제가 코인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 코인을 타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하는 거죠. 떡상하는 거죠. 네, 화성까지 갑니다. 네.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.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있었으니까. 근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기회가 와서 약 1년 만에 시합 뛰는 것 같은데 저좀 설레고 기대되고 있습니다. 사실 문턱 앞에 딱 왔고 UFC 무대가 사실 이게 약간 어떻게 일종의 오디션 같은 무대인데 뭐 당연히 저는 우승한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이미 저는 마음은 미국에 있습니다. 네, 이미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이제 있습니다. 첫 해외 무대에 사실 뭐 기대가 좀 됐는데 뭐 중국 와서 보니까 뭐 사실 한국이랑 다를 게 없고 지금 왜냐면 중국이니까 뭐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매우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뭐 시차도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서 뭐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약간 좀 홈처럼 쓰고 있습니다. 네. 오히려 제 상대방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요? 네. 상대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. 사실 플라이급 지금 8명에서 가장 센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 지금 8강전이지만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상대가 잘하는 부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UFC라는 무대를 쓰려면은 이 정도 레벨의 선수는 잡아야지 제가 UFC에서 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 선수만 잡으면 사실 모든 싸움은 이지 파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많이 듣고 뭐 기사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봤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언더독이더라고요. 배당률이 거의 뭐 4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의 착각이죠. 저를 모르니까. 네. 뭐 시합에서 증명해서 뭐돈 이렇게 거신 분들 다 날리게 해드리겠습니다, 제가. 그래도 그 착각하는 분들한테 네. 돈좀 따시라고 좀 이렇게 한마디 네. 네. 해주세요. 저라는 이제 코인을 이제 제가 코인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 코인을 타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하는 거죠. 떡상하는 거죠. 네. 화성까지 갑니다. 네. 외국에서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RC 전적을 에요. 정식 MMA 전적으로 안 치는 듯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. 네.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어떻게 저는 근데 아, 뭐그 사람들이 마음도 이해는 하겠는데 왜냐면 제 나라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로드 FC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열지 못했고 그런 정책으로 해서 어떻게든 시합을 잡아주려고 선수들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뛴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UFC에서 8승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셔독에서만 그렇게 제 3승 0패로 됐고 태폴로지에서는 8승 0패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UFC에서도 지금 기사나 이런 데서는 8승이랑 뭐 기록이나 이런 건다 8승으로 돼 있어서 뭐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셔독만 이 셔독 이 나쁜 놈들이 제 전적을 저의 5승이 날려버리더라고 5승을 그래가지고 예 셔독 잘좀 합시다. 네. 이번에 좀 그래도 큰 무대에 쓸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8강전부터 사실 강한 상대랑 붙게 되는데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꼭 승리해서 계약 따내고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